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임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전임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전임상이라는 것이 이제 앞전자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대한 실험.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쥐에 대놓고 뭐 주사를 찌르거나 뭐 네. 그런 실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임상 또는 이제 비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임상 1상입니다. 그리고 임상 2상, 임상 3, 4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료계 안에서는 임상 1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임상 1상을 보고 성공을 하면 주가가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힘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쉽게 안 죽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임상 1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임상 2상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환자가 대신 소규모죠. 이 소규모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임상 2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2A, 2B로 나뉘는데, 2A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거고, 2B 같은 경우에는 용법과 용량에 맞게끔 뭐 하루에 세 번을 투여한다든지 하루에 두 번을 투여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2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환자를 좀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임상 3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임상 2상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같은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임상 3상까지 통과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 임상 3상이 미끄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대한 이런 일정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봤던, 보면 대표적으로 ASCR과 ASCO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SCO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ASCR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없어도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은 ASCR에 많이 참여를 하고, 대신에 뭔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ASCO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ASCR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라고 얘기하고, 이제 ASCO는 종양학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루어지는 학회가 이제 바이오 USA가 매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장기 자랑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6월 달부터 나오는 건데, 6월 달에 6월 3일부터 6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반기에 또 중요한 일정들을 보면, 자, ESMO가 있어요. ESMO 같은 경우는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종양학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ESMO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후반기 일정 중에 또 바이오 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대한 뭐랄까 이제 우리가 송년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후반기에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룽센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폐암 관련된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12월달에 ASH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혈액암학회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암학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중이 높은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임상에 대한 60% 정도가 이런 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학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우리 이런 일정들은 매년마다 대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료 한번 같이 보셨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